자, 깻잎 김치를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깻잎은 뭉치는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낱개를 셔보니까 한 100장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깨끗하게 물에다가 세척을 하신 후에 물기를 뺀후 양념장에다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운 고춧가루는 5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볼에다가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운 고춧가루예요. 자,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료가 싫으신 분들은 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 설탕이에요.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52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선정 멸치 액젓이에요. 자, 3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마늘은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오뚜기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27g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정수물이에요. 자, 물은 1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깨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g 정도만 계량하셔가지고 같이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은 28g만 자 슬라이스 쳐갖고 곱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112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마찬가지로 당근 사이즈대로 자 곱게 찹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33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씨를 발려주신 다음에 그냥 슬라이스 채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하얀 대만 준비하셔갖고 50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슬라이스 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양념장을 다 만들어 봤어요. 이제 잘 섞어 갖고 자, 깻잎에다가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르시는 것보다 한 3, 4시간 지난 후에 발라 주시는 게더 좋아요. 간이 잘 됐나 한번 먹어 볼까요? 마된사가. 자. 아, 딱인데 딱이야, 딱이야. 열심히 이제 깻잎에다가 양념장을 바르는 게 이제 일이 남았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깻잎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00장 정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요 양념장하고 딱 떨어지는 비율이니까 한번 맞춰서 오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대로 냉장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시키신 다음에요. 그 다음날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갖고 드시면 딱 깻잎김치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맛있게 만드셔갖고 맛나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